우리나라가 정말 학벌 중심적이고 거기 그래서 교육열이 너무너무 불타서 경쟁이 너무 심화되는 사회인데 학벌 중심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중시되는 그 사람의 능력과 됨됨이를 보고 판단해주는 그런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황금 마이크에 한 분만 더 드리는데 반대 의견을 내신 분에게 한번 좀 그렇죠. 들어보고 싶어서 아 형님이 왜요?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그래요. 그러니까요. 아니 얼른 저 뭐요? 뭐라고. 어쩌다 보니까 제가 또 저만 이렇게 반대 의견이 됐습니다. 근데 어디를 가든 어느 대학을 나왔냐 대학교를 안 나왔냐에 따라서 많이 선입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. 대학은 조금이라도 빨리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대학을 요즘 가는 게 뭐 이렇게 추세가 되는데 대학에 가서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 수업을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합니다.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키우는 거거든요. 스스로 내가 혼자 남았을 때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의 전쟁터는 아닙니다만 스스로 아이가 진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원하는 건지 뭐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나 싶습니다. 우리 이장님들의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비상소집 전국 이장회의 전국의 이장님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각 지역의 특색을 알아보는 것 중에 음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그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특색 있는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또 요즘 김장철이지 않습니까? 네. 네. 아, 그래서 저희 한번 야심차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이름하여 김장철 맞이 전국 김치자랑! 김장 하세요? 예. 이성미 이장님은? 네, 김장을 하고 왔어요. 김장, 예. 몇 포기 정도예요? 그렇게 저희 이번에는 한 거의 한 5천 포기 정도. 예? 5에서 5에서 네. 5에서 부녀 회원들하고 농주부 회원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가면 그 정도는 해요.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김치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한 1천 포기 김장하고요. 패션하고 식당하고 하니까. 네. 평균 한 3천 포기씩은 다. 우리 고장에는 뭐 이런 거 넣는다 김장할 때 꼭. 우리 장모님은 경주 분인데 갈치인지 뭐 이런 생선을 가득 넣으셨더라고. 갈치 좀. 여수의 여수 배추김치에 혹시 물맥이라고 알아요? 곰치요. 곰치. 곰치살을 넣는 곳이 있더라고. 맛있겠다. 김치가 비린내가 나면 안 되니까. 곰치가 비린내가 없잖아요. 동태도 넣으면 비린내 안 나요. 동태도 요만큼 썰어서 넣는데. 시원한 맛이 나요, 동태하고. 뭐. 그게 약간 이북식의 부분이죠. 지리산에서는 이런 산이다 보니까 이런 바다가 귀해요. 그래서 뭐 김치에 따로 뭐 이렇게 들어간 것은 없고요. 최고로 들어간 것은 굴. 아, 네. 맛있어요. 지리산에 굴 나나군요. 굴을 사가지고 오죠. 귀하니까. 네. 우리 강경록 기장님이 김장하는 모습을 화면에 좀 담았습니다. 네. 진짜 산속이다. 아유. 저 물로 배추를 씻어요. 아, 물 깨끗해요. 아, 저, 네, 저 물로 배추를 씻어서. 네. 대단하다. 사람이 약 한 17명 정도 될 거예요. 17명 마을 분들끼리 서로. 아니 방송에다 간다는데. 왜 방송 나갈 수도 있어. 누구 방송이에요? TBS. 네? TBS 그럼. 아니 이게... 가면 안 돼요. 아니 뭘. 저 삼촌이 그냥 안전한다. 저기 웬일이야.